안녕하세요. 가온 정영욱입니다. 여름날 개구리처럼 와글와글 떠드며 이런저런 슬로건으로 부르짖으며 정치인들 썸바디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에밀리 디킨슨의 I'm Nobody라는 정말 진정한 썸바디가 아니면 나는 무명인이라고 말하는 솔직한 시인들의 마음이 그립습니다. 오늘 시인의 뜰에게는 우리 김강년 시인님 그리고 안재동 시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재동 시인님은 한국 작사가 협회 이사이시고 문화저널 20일의 주간이시며 독서신문 편집위원이십니다. 문학 20일 문학상도 받으셨고 평론 부분에서요. 부원문학상 본상을 받으셨네요. 시부분에서요. 한국 문인협회 회원이시고 현대 시인협회 회원이신데 굉장히 문화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셔요. 글쎄요. 그게 뭐 많은 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강년 시인님은 제가 시섬 포엠 아일랜드의 회원이시고 한비문학 작가협회 여부회장이시네요. 그럼 한비문학 작가협회 문학상 시부분 수상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음악을 많이 만드셨어요. 작시를 하셔서 노래가 많이 되어 나오셨는데 인상 깊은 거. 인상 깊은 거. 제일 처음에 받았던 거. 네. 당신은. 당신은? 네. 나중에 이제 뭐 시와 음악 세상에서 들어보겠지만 네. 오늘 시인이시면서 우리 안재동 시인님도 작시를 하셔서 네. 노래로 가사를 많이 하셨는데 네. 시를 이렇게 시로서 그냥 이렇게 지면에 그 활자로 이렇게 검은 활자로 보는 것보다 한 작곡가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게 노래로 만들어지고 또 그게 가수가 또 이렇게 불러질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유하고 또 이렇게 젖어들고 이렇게 해서 나온 노래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감회가 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만족도 있고 행복하죠. 네. 그래서 아마 시보다는 그러니까 시지요. 시를 가지고 처음에는 시로가 노래말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요즘은 노래말을 따로 만드시는 네.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휘 선택이랄지 네. 운율이나 가군 이런 거에서 작곡가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잡을 네.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네. 부르기 쉽도록 네. 그렇게 노래말 안 시인님도 이렇게 노래를 의식한 작사를 하셨어요? 저는 노래를 의식한 작사는 하질 않았고요. 네. 저는 원칙적으로 제가 쓴 시를 쓴 시 중에서 노래가 될 만한 작품을 골라서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보니까 작곡가가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예. 이 양이 노래를 만들 거라면 이렇게 하시고 시는 이제 시대로 쓰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곡가가 아 이거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면 안 되겠느냐 또는 이 어느 때는 뭉텅 다 잘라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곡은 다 하실 수는 있는데 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배려를 또 이렇게 작곡가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아 이게 이왕이면 노래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조금 신경을 써요. 쉬운 이렇게 발음하기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 부르기 쉬운 단어 똑같은 뜻이라면 그런 거를 저는 좀 적어놓고 혼자 이렇게 한번 흥얼거려 봅니다. 네. 흥얼거려 보면서 하기 좋도록 부르기 좋도록 그렇게 조금씩 맞춰보겠습니다. 아 예, 우리 안재동 시인님은 저 네. 많은 독서 편집, 독서 신문의 편집위원, 문화저널의 주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시보다는 네. 평론 쪽도 많이 하시고 뭐 기사 같은 걸 많이 쓰시다 보니까 또 시 쓰실 때하고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문과 산문은 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산문 중에서도 일반 뉴스 기사는 또 문학적인 것하고는 약간 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는 산문도 많이 쓰는 편이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문화저널 쪽에 각종 문학 관련 기사를 또 많이 쓰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문학적이면서도 일반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뭐 그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다른 뭐 어떤 문화 활동 또 활동이지만은. 예. 그래서 문화전을 21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안생해서 들어가봤는데 굉장히 그 인터넷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문학의 정보나 문학의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종 굉장히 장르가 많게 네. 뭐 음악도 같이 접목된 거, 뭐 가곡이면 가곡, 뭐 발라드 이렇게 많이 음악도 나오고 또 네. 그렇다고 문학 행사도 나오고 네. 또 막 가진 어떤 인간적인 조명도 나오고 뭐 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저널지가 돼서 네. 우리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네. 참 많이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그냥 좋은 정보도 많이 얻으실 것 같고 네. 또 본인의 글도 넣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네. 좋은 영상 잡지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저널의 어떤 기사를 사실적인 글을 쓰다 보면 네. 또 시 쓰는 거하고 어떤 그 리듬이나 어떤 네. 그런 게 깨지셔서 어떤 신문 기자를 오래 하시다가 시인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안 선생님은 잘 두 가지를 잘 넘나들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시가 서정적이셔요. 묵뚝뚝해 보이시는데 서정적인 시를 네. 쓰셔서 한번 우리에게 이걸 들어보고요. 낭송을 한번 해주세요. 네, 낭송을 하겠습니다. 사랑한단 말은 안재동. 사랑한단 말은 할 수 있을 때 실컷 하자. 뭐든 있을 때 잘해야지 없을 때 잘한들 뭐해. 우리 사랑한단 말은 할 수 있을 때 마구 하자. 돌아선 뒤 후회하는 일 생길 때 생기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사랑한단 말 진리도록 하자. 누구에게라도 진실로 좋아하는 사람 있다면 사랑한단 말 절대 주저하지 말자. 뭐든 있을 때 잘해야 하듯 사랑할 때 그렇게. 네, 있을 때 잘해라는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우리 김관현 씨 저처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보시기는 들어본 적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 많이 하세요. 이렇게 시를 쓰셨으니까 말인데. 시에서는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안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시를 이렇게 실컷 하자, 질리도록 하자고 했는데 실제 많이 하시는지. 저는 아무래도 그 작품에서 어떤 표현, 이 표현이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작품으로 성화를 시켰습니다만은 일상적으로 사실상 뭐 이렇게 많이 하진 않죠. 하지만 하려고 공격적으로 네. 이런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 바람이 이 작품 속에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 인색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닌데 너무 남용하고 사실 우리 연배로 그 위에 이렇게 전후로는 사랑한다는 말 하면 누가 때리지도 않은데 네. 그렇게 아끼더라고요. 그렇죠. 턱걸이 네, 싶어하면서 긴장 쑥스러웠어. 그리고 또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면 얘가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고 이러니까 참 사랑한다는 말 표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말 시컷 하자라고 이렇게 시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역으로 표현하신 거겠죠. 하고 싶은데 못하시니까 시컷 말로라도 이렇게 시라도 해서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노래로 해도 될 것 같죠. 작시를 요즘 열심히 하시는 전에도 그 작곡가 선생님이 잘 아시겠죠. 저는.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주 뭐 저 선생님 인상 깊은 거 봉이야 뭐 이런 거 보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노래로 해도 돼요. 예, 그렇죠. 노래 이게 어렵지 않고
좀 약간 구어체잖아요. 네. 하자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 혹 좋은 작곡가 선생님 계시면 네. 이걸 한번 작곡해 보겠다는 선생님들 좀 나타나시면 네. 제가 기꺼이 네. 예, 뭐 이렇게 부탁을 할 참입니다. 네. 네. 여산 김강년 시인님은 자오령 아마 그 보라색 수련인가 봐요. 연보라색. 연보라색. 네. 그쵸, 뭐, 찐보라는, 찐보라도 있어요. 수련 중에 있고, 네. 연보라색 그 연꽃이, 수련, 연꽃, 네, 뭐, 거기서 네. 거기겠지만, 네, 수련이죠. 네. 그 자오련, 수련을 한번 읊어주시죠. 꽃이라 빗방울 굴리는 잎 가장자리 보석으로 치장할 줄 알고 바람 불면 푸른 내 비단치마 살짝 살짝 들추며 향내 풍긴다 물결 지나간 구멍 사이 바람 소리 들려오면 가슴 속에도 숨숨 소리가 난다 마음속 상처가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피어나는 꽃 심청이 또 우리 땅밤처럼 피어나는 꽃 수련이 피시는 거 보셨어요? 예. 네. 아침 한 10시 넘어서 11시쯤 되면 이제 진짜 네. 태양이 좀 약간 네. 달궈지면 그때 피잖아요. 네. 네. 제가 매일 가는 그 무슨 경기장이 있어요. 밤 산책을 그곳에 잘 가는데 밤에 아무리 와도 이 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은 아침에 가가지고 보러 가셨죠. 보러 갔죠. 보러 가니까 꽃이 만개가지고 네. 피었더라고요. 저희 이제 강원도 그 글방에 연못이 있는데 수련을 네. 수련이 있어요. 이 자색 수련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휴가 때 이제 뭐 주말에 갔다 오니까 매일 관찰을 못하는데 이 수련이 필 때 사흘간 펴요. 태양을 머금고 폈다가 지고 폈다가 지고 하고 3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일이 넘으면 이렇게 봉우리를 이렇게 봉우리로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피기 전에 봉우리는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 그 비녀처럼 고개를 숙였어. 사람들이 이게 봉우리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진꽃이에요. 근데 이게 사흘이 지나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지는 것 중에서 뭐 일설에는 동백꽃이 꽃송이 째 뚝뚝 떨어져서 굉장히 자존심을 지키고 고귀하게 진다라고 하지만 수련은 그 이상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향기조차 다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 이 수련이 참 깨끗한 뒤끝이 깨끗하고 마무리가 깨끗한 것 같아서 요즘 제가 아까도 정치인들 정말 정치라는 게 우리 민초들의 열망 있잖아요. 그 뭐 대선도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와글와글 개구리처럼 떠들지 말고 정말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향 수련처럼 정말 비우고 물러설 때를 알고 깨끗하게 이렇게 사라지는 게 이런 자연에서도 너무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서 수련의 그 지는 모습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는 건 그래서 수련의 지는 모습도 피는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그것도 제가 또 한번 가봐야 돼요. 네, 그러시고요. 그게 이렇게 서른 폭이 넘어요. 이 꽃이 사실은 이렇게 폈지만 이렇게 저희는 꽃이다, 꽃 한 송이로 보잖아요. 이걸 치마 접듯이 하나하나 접어요. 질 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므려지는 거예요. 서른 폭이 넘는 그 꽃. 꽃이 다 떨어지면서 지금 못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그대로 오므려요. 그래갖고 그 고개 숙인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흘간 있다가 물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심오한 우리한테 굉장히 심오한 꽃이지만 식물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안시인님. 네. 아, 사랑시를 참 의외로 많이 쓰세요. 뭐 사랑시가 아닌 시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 그러세요? 뭐 오늘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네. 기왕이면 네. 좀 감성적인 네. 시를 좀. 그 별이 되고 싶다라는 시가 네. 노래로도 되는데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도 아시는 네, 노래 들어보셨죠? 네. 어. 별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시도 있는. 네. 그래서 또 이 사랑시 아닌 그런 자연시도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사랑을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근데 네. 예 같은 사람은 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어떤 얼굴 같아요. 보니까 네. 예 같은 사람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외 같은 사람 안재동. 아무리 좋은 그림도 너무 자주 보다 보면 실증 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지요. 아무리 좋은 음악도 너무 자주 듣다 보면 실증 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함께 오래 있다 보면 실증 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지요. 그대 앞에선 내가, 내 앞에선 그대가 평생 예외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그 사랑이라는 사랑을 느끼는 그 호르몬이 3개월 가면 양이 점점 적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 보면 미칠 것 같이 막 사랑을 하잖아요. 불 같은 사랑도 네. 3개월 지나면 식는다는데 이 예외 같은 사람은 그러면 호르몬 요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 분이시겠죠, 그죠? 곁에 있는 사람이면 뭐 물론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또 그냥 저는, 바라는. 예, 저는 어디까지나 작가이기 때문에. 네. 작가로서 많은 독자들한테 상상을 예, 이런 좀 어떤 긍정적인 어떤 뭐 이런 좀 이런 정서랄까 뭐 하는 것을 좀 전달하고 봐서 예,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작품을 썼습니다. 김강렬 씨는 본인이 그렇게 예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예의 같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바램이죠? 네, 네, 바램. 그 바램을 누구나 다 그렇게 바람이죠. 근데 보니까 예, 사람이 마음의 감정이 기복이 있고 또 그 감정이 다중적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같지를 않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말이 사실 사랑에 있어서는 영혼이라는 말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이면 얼마나 그렇죠. 갈구하고 네. 그래서 문학 작품이 나오는 거, 시가 나오고 소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도 있을까? 영혼을, 영혼을, 있겠죠? 그렇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근데.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시의 개념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영혼을 갈구하는 그런 뜻의 뭐 시가 되겠죠. 이 작품도. 이상. 예,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 예, 영혼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예.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갈구하는 게, 네. 사실,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훨 낫죠, 그죠? 그렇죠. 네. 네. 비록 그게 없을지라도 네. 그런 게 없을지라도 있으리라고 상상하고 있을 것을 바라는 게 그렇죠. 우리 네. 시인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안재동 시인님의 마음을 엿봤습니다. 말할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죠. 그렇죠. 사랑이 아까도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렇고 또 이렇게 정말 언제까지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예외적인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이런 시가 나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비라는 시 나비라는 어떤 그 이미지에 어떤 게 나올까 한번. 나비는 친정 어머니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우리 뭐 박건우 선생님 나비는 그
그냥 이렇게 자기 와서 좋았다고 했다가 살짝 앉았다가 단물만 바라보고 날아가는 게 나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하여튼 한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 하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나비의 꿈이라는 박근호 선생님 시에서는 아마 그냥 그렇게 와서 좋다고 하다가 또 싫다고 가버리는 그 여자들을 나비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나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비 김두관이야. 너처럼 진정 어머니 모시고 백화점 가서 이가에 본 보라우스 한 벌 사드리고 딸아이 브래지어도 하나 샀다. 얘야 나도 브래지어 하나 사다오. 요즘은 할머니들도 다 하더라. 아차 어머니 가슴에도 나비 한 마리 숨어 있었구나.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의 나비는 죽어버린 줄 알았다. 겨우 다섯 송이 꽃이 어머니 나비였고 비바람에도 거뜬하게 잘 지켜주었지. 어머니 가슴에 나개를 달다 처음 입어본 보리지어가 어색한지 수줍게 웃으시는 어머니 밤이로 나비가 여자의 꿈이네요. 그렇죠? 예. 어머니 가슴속에 아직도 여자라는 예. 게 있었어요. 우리는 예. 여자인 줄 그렇죠. 먹었어요. 60이 넘으면 우리는 예. 엄마가 여자인 줄 그냥 어머니인 줄만 예. 알죠. 어머니인 줄 알고 이렇게 예. 어머니도 여자라는 게 아직 가슴에 살아있는데 버리지를 네. 하나 갖고 싶은 심정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 가슴에도 예. 나비가 있어. 저도 가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고 90에 이제 가까우시는 나이인데 주름이 많으신데 열심히 로션도 바르시고 스킨도 바르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분들이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여자는 끝까지 여자로 봐줘야지 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가 브래저를 해주시 어색했겠죠. 근데 그걸 하고 싶었겠죠. 예, 저번에 친정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그걸 빨아서 이렇게 빨랫줄에 널고도 싶었을 것 같아요. 꼭 이걸 한다라기보다 이렇게 빨랫줄에 널어서 브래저를 빨아서 이렇게 널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이 뭐냐면 나 여자다라고 나도 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우리 원한을 키운다고 아직 여자라기보다는 어머니로서 예, 가장으로서 하니까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어머니도 아직 여자라는 그게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의 엄마들은 어머니는 버려도 여자인 건 안 버리잖아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그죠? 그렇죠. 우리 세대는 그렇죠. 근데 우리 세대, 4050 세대들이 예. 굉장히 그런 관념이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조차 공주 그런 기질이 많아서 딸조차 자기 무수리로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화점에 가서 어머, 남매, 아니, 그, 자매세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딸을 들러리로 백화점에 데리고 가는 그런 세대가 4050 엄마들이래요. 그러니까 뭐야. 애들도 어느 정도 키웠고 경제적으로 우선 되니까 그리고 뭐 직업이 있으면 거기다 더 첨상이죠. 그런데 이제 어디 가면 미스냐라는 이야기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를 즐겨 듣는데요. 그걸 듣기를 즐겨 해서 결국은 조금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제 등치도 있고 좀 못생긴 자기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들러리로 세울 정도로 그 비정한 엄마가 많다고 기사 그것도 이런 전월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네.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모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을 텐데 같은데 더 여자이고 싶은 게 더 그, 많아요. 더 그 욕구가 더 예. 그래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다 엄마이고 싶은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이 몇 명 있는데 그게 두드러져 보이겠죠. 그래서 다는 아니고 나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주위에도 그런데 네. 그 딸이 아니라 뭐 동생이다라는 이런 데서 뭐 자기가 젊어진 희열감을 느낀다고 보는데. 나라고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치. 사실은 뭐 자기 친구보다 더 젊어 보인다 이런 거는 괜찮지만 딸은 엄마 모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딸이 더 이쁘다는 말은 굉장히 기분 싫어하잖아요. 아니요, 특히 좋더라고요. 아니 딸이 엄마보다 엄마가 딸보다 낫다는 말 그런 말은 엄마들이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딸이 더 예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그 비정의 사고모고 엄마들은 나를 그러니까 단 한 5%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니까 기사로 했겠죠. 그렇죠. 아 우리 뭐 김강년 시인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나비 그러니까 잃어버린 어머니 가슴에 있는 여자를 이렇게 보시고 표현해 주셨고 안재동 시인님 그 문화 활동을 이렇게 하신 게 시를 쓰는 것보다 보람된 게 어떻게 뭐 비슷할까요? 어차피 문학이나 뭐 시나 시를 쓰든 수필을 쓰든 다 이제 문학인 것이고 그 문학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문학만 가지고 그 전문 직업으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오늘날 뭐 우리 대부분의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부가적인 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힘에 부친다거나 혹은 뭐 이런 문학에 대해서 좀 실증을 느낀다거나 뭐 해서 중간에 하다가 뭐 그냥 돌아서는 사람도 참 많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문학이라는 게 일단 제 특성에 맞고요. 또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싶은 또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엄청난 뭐랄까 그 의욕이랄까 또는 뭐 열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 마음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갔으면 뭐 그렇다고 제가 항구적으로 뭐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뭐 지속성을 가진다고는 지금으로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제 희망사항은 아무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하여튼 나이가 얼마를 들든지 간에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화, 그러니까 시를 쓴다든가 이런 글 작업은 자기 실현이고 자기의 어떤 한정된 공간이 있고 그 마음이 배려지만 문화 활동을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 저널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남을 위한 배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거고 문학 작품, 그러니까 자기 글을 쓰는 시간을 이쪽에 할애해서. 다른 공유하는 부분을 넓혀가는 거 거기는 약간의 희생, 자기 희생이 좀 따라 자기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니까 일단 따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어떤 문화 그런 개념을 공유하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시를 쓰는 것보다 더 승화된 개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문화저널, 삶의 문화저널 메마른 사람들한테 어떤 문학의 그런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꾸준하게 예외 없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